갤럭시 최초로, 국내 최초로 인피니트 O를 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저랑 핸드폰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갤럭시 유저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짠, 갤럭시 A9 프로입니다. 1월 25일에 국내에 출시된 엄청나게 따끈따끈한 신상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핸드폰이 들어있고요, 충전기, 이어폰까지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필름을 제거를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보시면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심플하고 좀 세련된 느낌? 이게 바로 앱솔루트 블랙 컬러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이런 컬러인데, 이 컬러 이외에도 이제 블랙이랑 블루 컬러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핸드폰이 굉장히 슬림하고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화면을 켜보면 이 A9 프로가 이제 갤럭시 최초로,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인피니트 O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작은 카메라를 제외한 전부가 화면이에요. 이렇게 베젤이 얇아서 화면을 조금 더 넓고 깨끗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핸드폰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카메라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앞면에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뒷면에 세 개, 그래서 총 네 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카메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후면 카메라 먼저 살펴볼게요. 보통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거울샷이나 데일리룩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거울이 좀 조그마하면은 뒤로 가서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앞에서 찍어도 완전 넓게 나와가지고 전신까지 다 찍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찍어볼게요. 데일리룩 느낌으로 찍고, 얼굴도 초점이 딱 제대로 잡혀요. 이렇게 쉽고 예쁘게 거울샷을 찍을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얘는 거울샷 찍을 때도 유용한데, 이렇게 뒷 배경을 날려주는 그런 효과예요. 거울샷 찍을 때 딱 나한테만 초점이 맞춰지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제 손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손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뒷 배경이 싹 날라가요. 짠. 네일 인증샷. 이렇게 배경이 완전 싹 날라갔어.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셀카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짠. 어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셀카 너무 잘 나오죠? 진짜 고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조명이 있어서 셀카가 이렇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조명을 꺼도 여기 보시면은 프로 라이팅 효과라고 있어요. 핸드폰 자체에서 이제 내 얼굴에 조명을 켜주는 그런 효과인데, 이런 이제 프로 라이팅 효과로 얼굴의 음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신 있는 이제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조명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방에서 조명을 한번 쐬볼게요. 이렇게 조명을 켜주니까 딱 환해졌죠. 그리고 이 프로 라이팅 효과 이외에도 이제 피부결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오, 피부 진짜 좋아요. 그리고 턱도 약간 갸름하게, 눈도 크게 이렇게 해주면은 짠, 보정이 필요 없는 셀카를 찍을 수가 있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어플도 사용 안 하고 이 기본 카메라로만 찍었는데도 바로 인스타 가겠죠. 또 다른 기능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셀카 모드에서도 셀피 포커스라고 이 뒷 배경을 블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내 얼굴도 훨씬 잘 나오고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고 좀 조금 더 따뜻한 색감으로 이렇게 배경을 날린 채로 한번 셀카를 찍어볼게요. 어때요? 어플이랑 뭐 필터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줬는데도 셀카 진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와. 이렇게 어두운 데서도 카메라 없이 사진 너무 잘 나오니까 따로 카메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A9 프로가 디자인도 예쁘고 심플하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와가지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집에서 종종 누워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얘는 화면이 이렇게 넓으니까 제가 유튜브 보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카도 너무 잘 나오니까 앞으로 이 A9 프로로 셀카를 많이 찍겠죠? 오늘 이렇게 갤럭시 A9 프로를 같이 언박싱 해보고 이렇게 쿼드 카메라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갤럭시 유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